Nice Game TV.철지들의 불타는 금요일 파이트 클럽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는 뭐 좀 얘기를 중심으로 안 풀어봤어요. 저희 그 파이트 클럽 자체가 뭐 여러분들께서 뭐 게임 뭐 선수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뭐 캐릭터도 좀 잡아보고 뭐 얘기도 좀 많이 나누는 뭐 그런 반 예능 방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좀 경기를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2부는 엑기스 다이렉트 경기, 그냥 경기만 가는 겁니다. 바로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 쌍피 선수와 유재한 리리만 선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경기 한번 시작하고 바로 이야기 한번 해보죠. 궁서체로 한번 플레이해보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못 짚는 부분은 또 구자인 선수가 아 그렇죠. 또 따로 해설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한번 해보. 아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말고 뭐 안 뭐. 네.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렇죠. 특히 이제 구자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리만 선수의 실수나 아니면 심리전 아. 뭐 저 사람의 심리 상태 이런 걸 좀 위주로 좀 되도 않는 풍신유했죠 지금. 아. 어? 잠깐만 리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풍신유만 했어. 아 어차피 이거 지는 경기다. 어차피 진다 이건가요? 주캐에서 지는 것보다 기분 덜 나쁘니까 아. 부캐로 지자. 아 예능으로 가자. 리만 선수 방금 전적 나왔지만 승률이 5할이에요 5할. 근데 또 EP를 제가 저 사람이 선호하기 네. 때문에 풍신유로. 아, 와. 오늘 쌍피님도 풍신유를 했네요. 예, 네, 그리고 곰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선택하시고 나서 나온 프로필에 전국 곰연합 1기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그게 곰 전용 팀이거든요. 아, 그래? 그런 팀이 있어요? 네, 그런 곰 게시판 이제 분들만 오. 가입할 수 있는 팀이라고 알고 있어요. 와, 끝났네요! 쌍피 선수가 게임 중에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방금 터졌어요. 이랬어요. 아, 터졌어요. 오. 자 드디어 유재환 선수가 입대를 시작합니다. 네. 대기자 패널 의도한 건가요? 의도한 것 같습니다. 아. 레이븐으로 안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쌍피 선수가 아까 레이븐 공주 콤보를 한번 실수를 하고 나서 저걸 당한 거거든요. 결정적인 콤보를 당한 네. 거거든요. 자 그리고 태비 그때... 타이밍이. 캐치 잘 못했어요. 너무 급해요 유재환 선수가. 급해요? 어떻게 EP에서 너무 신나가지고 네. 네. 웨이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신났어요 지금. 또 네. 급해서 짠손 맞고 싶죠. 유재환 선수의 그 풍신유 어떻게 평가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유재환 선수가 원래 리리만 했던 유저였거든요. 네. 닉네임대로 리리만. 근데 이제 어느 생각부터 풍신유를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막 아 너 풍신유 하지 마. 야, 못 때렸어요. 저러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 아, 저러니까. 아, 그 위기 상황 대처가 잘 안 되는군요. 그렇죠. 아, 저런 그 위기 상황 대처 면으로 본다면 그 자기가 제일 많이 플레이했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데빌진이었으면 그래도 잘 때렸을 텐데. 자, 잘 맞추고 있어 벽에서. 쌍피 선수를 상대로 진짜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지금 표정 못 아니 저렇게 해맑게 진심으로 웃고 있어요. 끝나고 아이사탕이라도 한 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쌍피 선수를 상대로 근데 쌍피 선수가 그 게임 이상해지는데요. 상당히 강력하죠. 파이트클럽 1, 2회차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와 대박이 와 강력한 선수라는 걸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환 선수 약체가 아니에요. 이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잘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와. 반격기. 벽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런 바로 쌍곰 곰 하나 나오겠는데요. 곰 하나 나와야죠. 곰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쌍피 선수가 나도 예능 한번 그러니까 저 진지한 얼굴로 30살의 나이에 나도 방송 세 번째니까 나도 예능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이제 재밌는 초이스를 한번 했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쌍키 선수는 예능이랑 안 어울려요. 네. 그 두 명이 있어요. 눈매 쌍피. 눈매 쌍피. 네, 눈매 쌍피. 이 사람들은 과연 무한도전을 볼까 안 볼까 의심되는 사람들. 안 봐요. 네, 그런 사람들인데 살포시 미소를 지었죠 또. 네. 네, 카메라를 보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방송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 있어요.
곰 골랐네요. 곰 나왔죠. 유재환 선수 또 다시 한번. 왜냐면 재미 봤으니까. 아 그러니까. 재미 봤으니까. 도발했죠 지금 방금. 도발했어요. 시시하고. 와 저게 좋죠. 아웃사이드 마이크가 안 나간다고. 안 나가니까 뭐 필살기. 맞나 했더니 안 맞네. 저게 이제 뚱케라고 해도 누워있을 때 안 맞죠? 네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저도 안 네. 맞네요 지금 보죠. 저런 걸 쓰는 사람이 없어서. 어? 근데 아까랑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무한맵이 오! 태그 타임이 잘 잡았어요. 레이븐이 무한맵이 오히려 나은가요? 레이븐이 이제 잘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백덤블링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아까보다 훨씬 분위기가 나 좋네요. 맵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레이븐이 뒤로 그 순간이동해서 나가는 커맨드가 뭐예요? 자 그건 잘 아 몰라요. 룰만 제가 네, 몰라요 때문에. 그러면 예. 상대방이 어떤 커맨드를 넣어서 끝났어. 저거 이거 쌍피 선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주 한 주 우승할 때마다 점점 달라지거든요. 상품이. 자 어쨌든 저희가 와, 저거 리그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쌍피 선수가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지금 유재환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유재환이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네. 파생권도 박팀은 뜨는 거고 다 뜨는 것들인데. 레이지 공 레이지 곰 곰 절대 바꾸질 않았어. 아이고 와 기어 바운드. 실패했는데 마치 모든 걸 예상한 것처럼 안 맞네요. 네. 자 레이지 레이븐이 못 나왔어요. 아 대박이네. 세야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경기 몰라요. 아 뭐야 저거? 항상 쌍피 선수는 이상해서도 이겼거든요. 쌍피 리리만. 자 여기서 지면 자 여기서 지면 15초 1대1대1이 되는 거예요. 쇼더퍼 이타. 갑자기 얼굴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거 내가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 질 줄 알았는데 또 이기니까. 네. 캐치 깔끔하고요. 지금 표정 보시면 알겠지만 좀 궁서체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처음엔 예능 쪽으로 했다가 택 타임 잘 노리면 너 잘 안 때렸네요. 오히려 자리 바꾸셨어. 이피 뺏었어. 이피 뺏었어요. 아 이제 네 뺏기자마자 끝. 자 드디어 쌍피선 살아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쌍피 선수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선수거든요. 저기 써있다시피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게임이 뒤잡혔어요. 리리가 문제였던 거 아닐까요 혹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랑 리리랑 굉장히 안 맞았던 거 아닐까요? 아 이 정도의 퀄리티라고 하면 부럽고요. 이피로 왔어요. 양잡 쓰셔서 빨리 자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잡 쓰면서 아 역시 자리 바꾸죠. 자리 바뀌었어요. 자리 바뀌었어요. 맞아 할 게 없죠. 와 자 이거 태그 타임에 잘 노리면 아 또 못 때렸어요 콤보. 아 또 자리 바꾸세요 지금. 야 오른잡을 못 풀어요. 아 서로 이 지금 EP 싸움하고 예, 있는 거죠. 자리 쟁탈전 하고 있죠. 쌍피어수 이거 지금 와드 싸움. 네 와드 싸움. 시야 싸움. 네 시야 자, 싸움. 지금 다리가 뭐 중풍 걸린 건 아니죠? 아니 지났어요 지금. 안대 싸움이 짠발. 짠소 기억권. 뭐야 이게 이변이잖아요. 이변이죠 이변. 이거 이변이에요. 와. 이게 뭐예요? 다음 선수 누구죠? OK 선수와 양배추 선수의 경기죠. 네. OK 선수를 한번 모셔서. OK 선수가 EP, 양배추 선수가 EP. 네 그리고 해설을 도와주실 바로 쌍피 선수. 쌍피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모셔서 좀 여쭤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리리만 선수가 네 풍신유로 캐릭터 바꿔야 되지 않나. 아니 비주류로 했는데 졌어요. 지금 쌍피 선수가 네. 리리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자력 진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 내려갈 수도 그 아예 네. 1, 2, 20점을 못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2승 1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길 바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구자인 선수와 화랑 몸 좀 풀어볼까? 전재강 선수의 압박의 달인 약간 서현역 스타일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전재현 선수의 주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네. 한번 접어주고 시작하는 아, 근데 거죠. 아 아까 게임하기 전에 네. 어, 멋있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아, 이게 화랑으로 뭘 준비했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멋있는 거 했으니까 이제 못 풀지 잡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 갈가먹는 거 같은 경우는 화랑이나 백두산만한 캐릭터가 또 없잖아요. 갈가먹는 걸로는 아니, 라스도 있고 라스 안유. 아 간유 밥이 미쳐 밥이네요 밥 밥도 있고 예. 어 단어 잘 풀었죠. 구자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왕이 원래 주캐인가요? 네 항상 왕만 플레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은 일단 고정이고 나머지 노인을 누굴 고를지에 대해서는 일단 그때 아 노인 매니아네요 역시. 어 이거 끝나네요. 아직 멋진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주케이 선수가 네. 벽에서 네. 압박하는 걸 상당히 잘해서 빠져나오려면은 네.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야겠고 네. 그 오늘 오케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 실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쁜 거 하진 않거든요. 만약 결승전에서 만난다면 일단 어려운 결승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저도 지금 많이 오늘 컨디션이 네, 사실 컨디션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어 레이지 어? 자 이거 태그 타임 누렸죠? 자 그래도 많이 내주진 않았습니다. 레이지 마랑이에요. 레이지 마랑 왕이 상당히 리치가 짧은데 네. 그거를 진파치가 좀 많이 메꿔주는 그런 느낌. 아 오 엽잡기 태그 안 노리고 어퍼 자, 바꿔야죠. 그래 바꿨고요. 아 3타 중대 하단 상단 아 서로 하단 네 여유 있는 표정입니다. 오케이 선수 맞았어요. 왕 같은 경우에는 왕도 좀 많이 하시죠. 왕 안 하시나요? 왕 안 합니다. 전에 안 해요? 저는 아 그럼 상대방으로 나왔을 때 진파치랑 왕 중에는 어떤 게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왕이 상당히 까다롭죠. 왕이요? 흘리기라는 그 자세가 있잖아요. 아 흘리기 그게 한번 잘못 걸리면은 뜨거든요. 떠요? 예. 어. 틀린 다음에 띄우는 기술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게 중단만 흘려지는 건가요? 중단만 일단 흘려지죠. 그리고 중단 후에 띄우는 기술이랑 하단을 또 치는 기술이 있어요. 아. 그것도 이제 보고 또 이제 앉아야 되냐 서야 되냐. 그렇군요. 전장 그래서 보니까 안 하시는 네.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 아 지금 보니까 레오랑 화랑 다 빨간 게 아니네요. 아 그래요? 네 다들 어느 정도 어떻게 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게임 자체는. 아 3대 0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못 이기겠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러면 또 전재현 선수 2세트에서 또 니나 나오죠. 니나 또 나옵니다 이러면 애초에 그냥 니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애초에 그냥 네, 왜냐면 네. 우리가 니나 만약에 주캐가 니나예요 네. 그러면 세컨 캐릭으로 재밌게 하고 지면 니나 나오는데 이거는 네. 재밌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세컨 킬 할 때마다 좀 무너진단 말이지 지금. 아 그럴 바에는 니나로 좀 멋있는 거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습니다. 과연 니나가 나왔네요. 나왔어요. 니나 브루스 나와야 네. 돼. 궁서체 나와야 돼요. 궁서체예요. 오케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멋있는 거 하려고 이제 예능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서 의상 좋아요. 의상 좋아요. 기가 막혀요. 어떤 취향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아 의상 좋아요. 의상을 보면 네. 자 제가 잡기 많이 날진 않고요. 중단 떴어요. 쌍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븐 의상 몇 가지 정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세 가지 정도 갖고 있어요. 세 가지? 그 버튼에 아 전재현 끝나네요. 벽에서 벽관기로 싸대기를 계속 남발하는데 네.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왕 같은 경우에도 병밀치기가 굉장히 좋은데 니나도 만만치 않아서 자 이런 거요. 제가 알기로는 철권의 거의 모든 캐릭터 중에 니나의 압박이 제일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또 벽관기예요. 와 아, 벽에 다시 나왔네요 다행히. 떴어요. 아 벽까지. 실패. 아 그러고 보니까 니나 브루스가 좀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긴 하네요. 어떤 그런 서현역에 최적화된 캐릭터들 아닌가. 또 서현역에 최적화된 캐릭터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뭐 있을까요? 저는 서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네, 그런 스타일
아마 서현역에는 레이 플레이가 왠지 레이가 있어. 레이가 많이 네. 많지 않나. 왠지 레이 요거, 있어요. 요거 뿅뿅뿅뿅뿅. 네. 오리주둥이 치기. 아이키 카운트 좋았죠. 오. 어 잡아두고 잘 섞어요. 잘 섞어. 하단 중단 잘 섞어요. 공차까지 가드 시켜놓고 하단 중단. 아 벽광기. 오케이 선수가 몰아치는 게 상당히 무서워요. 네. 벽에서 벽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 여유 있게 플레이하는 그 여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일단은 아무리 서현역 스타일이라도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좀 어려울 수 있죠. 하단. 그럼 만약에 저런 그 갉아먹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몰아치는 스타일을 만났을 경우에 저는 어떻게 좀 대처하세요? 같이 그런 스타일로 나가시나요? 아, 저는 절대 네. 개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붙어가지고 싸우는 거. 네. 그런 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거리를 두고 싸우지 않으면은 아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는 네, 스타일. 먼저 손을 내밀게 되면은 네. 맞기 때문에 아 그걸 노리고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거리를 잘 안 주시는. 소위 낚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낚는 기술들을 먼저 넣어놓고, 네. 이제 상대가 이것을 지르면은 그것을 노려서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벽 바운드 됐어요. 야, 마무리. 그렇게 방어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오, 2대2네요. 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지난 시즌1 결승전 같은 경우에 무릎 선수가 자기 스타일이 전혀 아니도 불구하고,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플레이 패턴을 완벽하게 복사해서 자기 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승리를 가져갔죠.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죠. 상대의 그런 원래 자기 패턴이 아닌 스타일로 완벽하게 플레이를 원래 자기 플레이를 그 패턴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든 작업이거든요. 아, 그렇죠. 평소에 또 많이 그만큼 그런 식으로 플레이 연습도 많이 했었겠지만 그렇죠. 네, 평소에 네. 연습한 만큼 또 실력이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레이지 왕이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자체는 오케이 선수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원콤에는 지금 애매하죠. 브루스 에너지 애매 핵이 다 풀었죠. 풀었고요. 아! 근데 아 실수 실패 오른쪽. 자 이제 뜨면 끝나요. 긴장한 것 같은데 지금 약간 풀었고요. 이거 막았고 에너지 짠손 애매합니다. 나갈 수 있나요? 아 진짜 끝났습니다. 아 구자인 선수한테 벽에 몰리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네요. 몰아치는 스타일. 저 선수는 구자인 선수 서현역 가야 돼요. 어. 서현역 2등이에요. 서현역 3등 이겼으니까 서현역 3등 이기면 3등이죠. 서현역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3등 맞는지부터. 네, 3등이에요. 자 저희 바로 다음 경기 한번 가볼까요? 가야죠. 자 1피 양배추 선수 그대로 가고요. 네. 2피 쌍피 선수가 되겠네요. 쌍피 선수가 네. 여기서 이겨야 돼. 양배추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겨야 됩니다. 네. 이번에 해설을 도와주실 분은 누군가요? 바로 리리만 선수죠. 아 리리만 선수가 또 저 예능 해설을 한번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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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피 선수를 잡았어요. 아 운이 좋았죠. 예. 오늘 세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예. 두 번을 지고 한 번을 쌍피를 잡아요. 아니 한 번 더 지라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캐릭터 죄송합니다. 캐릭터 바꿔야 되나? 아니요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로 네. 리리를 플레이했을 때보다도 훨씬 뭔가 압박감 같은 게 좀 더 느껴지는. 아 혼자 신났죠. 그냥 풍신류 하면은 혼자 네. 신나가지고. 그게 상대방이 하는 걸 전략적으로 파악한다기보다도 그냥 몰아치는 일단 제가 스타일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일단.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리리도 그렇게 했었는데 네 생각할 게 좀 많았나요? 리리를 좀 더 잘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 아유 쌍피 선수 쌍피 선수가 네 맞지 말아야 할 기술을 오늘 많이 맞고 있어요. 그래서 감탄사가 나오고 있어요 입에서 지금. 아~ 원래 말을 안 하는 선수거든요 게임 네. 중에 방금도 안 보고 쓴 건데 네. 카운터 나오는 바람에 아유 뭐 곰한테 그냥 이지만 걸죠? 자 기쁘고요. 아 이기고 싶어가지고 브루스를 한 것 같은데 네 브루스로 곰 잡기가 참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요? 누워있으면 일단 티소카라는 이제 쿵딱 찍는 걸 계속 맞거든요. 아아 그니까 네 무조건 낙검 쳐야 됩니다. 쿠바가 누워서 하는 플레이를 할 수 없다? 네 할 수가 없는데 또 일어나면은 이제 필살기를 네. 아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필살기가 자 레이븐 콤보 좋죠? 아마 어퍼 한번 노릴 것 같은데 레이븐 상대는 어떤가요? 레이븐은 플레이가 다 달라서 오우 네.
선수들마다 플레이가 좀 많이 네, 조금씩 많이 다르죠. 대표적으로 뭐 쌍피님도 계시고 뭐 네. 헤어 디자이너 유도 있고 아 헤어 디자이너 예 하고 그 나비 선수도 있는데 네. 잘 따라와요. 강력하게 긁고 있는데 전제가 잘 따라옵니다. 아 양자 죽진 않고 끝나지 않아요. 네, 레이지 끝나지 않아 하단으로 마무리하게 하단으로 마무리 네. 근데 저게 하단인데도 하단 거리 최대 사거리에서 맞은 것 같아요. 팔이 길죠. 곰이 네. 다리는 짧은데 팔이 길어가지고 네. 그렇죠. 엄청나게 긴 거 들어서 다리가 짧은 게 확실히 맞죠? 엄청 짧죠? 네. 엄청 짧아요. 자기 풀었어요. 팔만 길죠, 팔. 에너지 많이 내주기 시작합니다. 네. 레이지인데? 선수 지금 굉장히 팽팽해요. 네. 잡기가 잘 들어가는데 사실 곰 같은 경우에 그 지난 회차까지는 쌈피 선수의 곰이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예. 오늘은 뭔가 약간 카운터 캐릭이어가지고 그래요? 롤로 생각하시면 카운터로 생각하시면 브루스가? 네, 까다롭죠 브루스 상대하기 레이브는 뭐 좀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마다 다 다른데 네 니나도 아마 곰 상대하기 참 좋고 어떻게 보면 양배추 선수가 네. 그 선우씨가 얘기했던 쌍피 선수의 카운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방금도 콤보 들 때리고 그냥 이지 바로 걸어버렸고 풀어버렸고요. 아 들게 되죠. 자 죽을 뻔했어요. 양자 풀고 태그 타이밍 잡아야죠. 난동 잘했어. 다운드 콤보 강력해갖고 이거 죽진 않는데 아마 바꾸는 거 때리면 죽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안 바꾸고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냥 바꿔가지고 이거 사실 바꾸면서 그 뭐가 틈 내줘서 어차피 떠도 죽긴 죽거든요. 죽는데 네. 시간도 없었어갖고 그냥 빨리 바꿔가지고 레이지로 어떻게든 한 대 때려가지고 이겼어야 되는데 오른자 못 풀었네요. 네, 잡기가 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네 잡기는 잘 통하기 때문에 잡기 위주로 플레이 공 지금 제롱 윽 맞으면은 이선다 안 잡죠. 바운드 되고 저거구나 저거 저거! 아퍼! 저거야! 아퍼! 나폼 안 치면 맞는데 나폼 쳐갖고 딜캐 좋아요. 커킥 다리 캐리. 자.